근데 들어와서 느꼈지? 너와 나의 벽. 솔직히 뭐 실력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긴 해. 아니지. 선배들한테 너한테 뭐라 그랬어? 국산은 안 했어. 근데 왜 그래? 근데 알 것 같아. 뭘? 왜 속주사 하는지. 오! 왜? 아니 왜 걸레질을 하는데 허리가 같이 움직이는 걸까? 타임 KTF 제공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예상하신 대로 정체 구간 많습니다. 강남대로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 잘한다. FM for you. 머리끈이 왜 있어? 야, 이것도 있어. 야, 저 어리석게. 머리 묶지 너. 차에 이런 게 왜 있냐고. 야, 누가 보면은 여자친구 있는 줄 알겠다 너. 그래, 웃긴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약간 그런 거 상황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랑이란 뭘까? 짙은 안개 같은 거? 헤이즈. 혜진아 들어와. 우리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혜진아 울지마. 화장 던져. 여기 속초 해수욕장. 오, 너무 이쁘다, 노을. 야, 여기 바이킹 생기나봐. 어머, 재밌을 것 같아. 여기서 소리 뒤집어지게 지르겠다, 그치, 사람들이 이제. 에디아 일로 와봐. 소추. 씨발, 더럽다. 소추. 소추. 더럽다, 뭐야. 너 성희롱이야. 미안해. 되게 그때나 블라디보스톡 하늘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보톡스나 맞아 이년에. 메스째 그 잘했구만. 어, 맛있겠다. 먹어보자. 간장 발라서. 아니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 소금구이 하나, 반반 하나. 예, 예. 네 맞아요. 조심해. 철도 조심, 철도 조심. 어. 야 맛있어 보인다? 전혀 뺏기기 싫어서 그래. 야 메스 자국. 바늘구멍. 메스 자국. 바늘구멍. 오, 맛있겠다. 감자 옹심이랑 메밀 전병. 감수기. 와. 수제비 느낌이다. 야, 내일 속초 날씨 어떻대? Hey Siri, how is weather tomorrow? Should be sunny tomorrow. Daytime temperatures will hover around 14 degrees. 와. 내 것도 되지? 내 아이폰도 이게. 되겠지. 한 번도 안 써봤어. Hey Siri. Hey Siri. 내 목소리 안 들리는 거 같은데? 이 돌대가리야. 아니 근데 나랑 얘랑 목소리 많이 달라? 알지. 내가 이거 부산에서 아는 트랜스젠더 언니랑 같이 술 먹는데 언니가 시리야 뭐 누구한테 전화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음성으로 내가 시리야 하니까 바로 되던데? 트랜스젠더 언니랑은 목소리가 나랑 그 종족이랑 너무 맞더라고. 되는 거지. 이 돌대가리야. 해피 포차. 반갑습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마담 언니. 네. 데이라이트야? 매니저 님이시라고? 내 매니저이자 대학교 선배이자 같은 동아리 선배이자 나와 같은 스걸 무희 출신이야. 그냥 처음에
이제 지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댓글로 하도 욕을 처먹길래 그 너무 안쓰럽잖아. 언니가 그때 또 방송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초의 매니저였죠? 지금은 좀 우리 매니저들과는 좀 결이 달라. 그러니까 너무 단독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뭐? 해임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얘 누자고. 이사회 한번 열어. 주주총회. 저 근데 그 방송은 어때요? 달라요? 어때요? 신규는 실제가 더 나은 것 같아. 왜? 그런 일 얘기를 자주 못 듣나 봐. 맞다 맞네. 공격 먼저 하는 거 보니까. 공격 먼저 한다고? 어머 이 칭찬. 동적 혐오. 강도 사투리가 있나요? 있긴 한데? 고수다 뭔지 알아? 고소하다. 고소하다. 아, 맛있다. 많이 쓰는데? 그 보통 강아지들 발 냄새 맡으면서 막 꽃냄새 난다 막 이러잖아 요즘에. 모르겠어. 발피듯이 없어가지고. 언니랑 달라. 또 그런 재질이야? 언니가 또 봉사 잘하잖아. 볼런티어야. 근데 나는 이런 체형이 너무 부러워. 아다라는데? 체형은 나 안 팔려요. 방송에서도 무슨 자기 번개하고 있는 게 다. 아니 번개 이야기는 형도 안 풀어주고 있지 많지 않나. 야, 너 근데 실험에 다쳤다 손가락. 꼼수 못 닦을 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닿았는데 장군? 저럴 수가 있나? 있더라고. 내가 딱 한 달만 끊으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며칠이 안 남았어. 근데 맞아, 네가 온다고 해가지고 있어. 아 끊고 있었니? 술 안 먹고 있었어? 왜? 건강관리? 아니 술 먹으면 개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우리 이제 10년 넘었니? 넘었구나. 넘었지. 나 19살 때 언니 처음 봤어 종로에서. 나 민짜 때. 그때는 조용했는데 그래도 싸가지가 없어 보였어.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댄스 동아리를 내가 들어갔어. 이렇게 섭외돼가지고. 선배들이 자꾸 야 공구 학번에 너랑 똑같은 애 하나 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빴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나도 막 어떤 년이길래? 누가 내 자리를 벌써 꿰차고 있을까? 내가 그 자리 뺏어야겠다 이러면서 누구신데요? 이러니까 있다고 이따 올 거라고. 그때 신입생 환영회 때였어. 근데 갑자기 이 언니가 저 멀리서 좀 캐더컬러로 탁 오는 거 막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러는데 근데 들어와서 느꼈지? 너와 나의 벽. 솔직히 뭐 실력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긴 해. 아니지. 선배들 항상 너한테 뭐라 그랬어. 나처럼만 하라고 했지. 이 언니가 골반이 뒤집어지게 막 돌아가고 네. 엄청 유연했어. 지금 좀 다 굳어가지고 뚝딱뚝딱 거리긴 하는데 그때 진짜 유연해가지고 막 여자 선배들이 막 이제 여자 후배들 가르칠 때 야 너 희망이처럼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막 하고 내렸거든. 근데 뭐 유연한 거 빼고 사실 느낌은 조금 더 내가 있었지. 들어와서 느꼈지? 너와 나의 벽. 그럼 몇 살이세요? 이렇게 오신 분은? 28살입니다. 아 진짜? 동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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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친구 하자. 아 네. 잠깐만. 아 진짜. 모텔 마을인 것 같았어? 모텔 고양이가? 아 되게 오랜만에 쓴다. 아트박스야? 뭐야? 모텔 고양이가? 뭐 의미 있는 거야? 이거는 의미 없고 이거 죽이는 의미가 있죠. 그런 느낌이다. 아까 웨딩 피치 그 네 개의 보물 있잖아. 천사의 보물. 고맙다 씨. 한 잔 치시지요. 치시지요. 적시시지요. 성공기와 발전기원. 하나 둘 셋. 성기 발기. 여기도 배달 대행으로야? 배달이 있죠. 배달은 무조건 대행인데. 언니 오토바이 타고 다녀. 귀여운 거. 핑크색 달려가지고. 어 역덕다. 나 순간 내가 타는 거 상상했어. 너무 크게 웃는다? 처음 보는 언니인데. 저 원래 잘 웃어요. 성기 발기. 디부전 걸. 디부전 걸. 오 마이 갓. I'm so sorry. Where are you from? I'm from Nepal. 에디가 뭐야? 예. 이름이 영어의 이름이야. 어디서 나왔는데? 한국이야. 영어 교육받는 이 친구가. 영어 교육. 아 박사 박사학위. 박사. 너 영어 완전 잘하겠다. 잘해. 잘하죠. Hey Siri, how's the weather tomorrow? 어머, 너무 기본적인 거. 그런 거 하더라고 기본적인 거. 세련된 척하면서 계속 옹심 먹어야 된다고. 누가 보면은 와가지고서 무슨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야 될 것 같은데 감자 옹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 진짜 생겨나는 거다. 야,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신도림 지하상가 가방 팔려. 지하상가 가방 팔지. 아, 잘했어. 신진이야. 언니가 근데 가방 팔았었어. 어. 지하상가에서. 심지어 그 가방을 사갖고 가서 그 다음날 손님이 와. 그래서
어, 저 이거 사자마자 이거 끊어졌는데 이거 다시 쓰던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만 원짜리인데 실망 그랬어. 근데 그 앞에 그 옷가게 파는 언니가 있었거든. 그 언니가 진짜 잘 파는데 근데 싸게 잘 들을 게 없어. 그래서 그래서 나도 그걸 배워야 되겠다. 또 잘못 배운 거. 어영부영 배운 거.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것만 배운 거. 잘 파는 거. 그래서 3개월인가 하고 폐업했어요 사장님이. 신도림 지하상가 가방 팔려. 막상 석사 박사는 다를 게 없더라. 역시 바텀들의 우정은 1분 안에 끝나. 둘이 아니, 친한 거 아니었어 이제? 아니, 아니, 친해진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아니난 애들이 하는 거 다 존중하지. 나도 좋아. 언니 팩트 써요? 안 써. 안 써요? 그럼 써야죠. 어디 거 써야 돼? 견미리 팩트? 견미리 팩트? 보통이 아니다. 어, 쉽지 않다. 국산은 안 했어. 근데 왜 그래? 너무 좋아. 우리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치? 알겠지, 어디야. 근데 알 것 같아. 뭘? 왜 속주 사는지. 지역 감정까지. 지역 감정. 네, 우리 친해요. 약간 서지영이라고 그러지? 이지혜. 누가 서지영이야? 어? 누가 서지영? 내가 이지혜였어. 내가 한폭 날렸어. 내가 서지영이야? 어. 아니지. 내가. 너 서지영이야. 그래, 알았어. 서지영할게. 평생 욕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예쁘다 그랬어? 아까 방금 어. 예쁘다 했잖아. 어, 예쁘다 했잖아. 야, 에디는 희망 언니 어디가 예쁘고, 그래, 희망 언니는 에디 어디가 그래, 예뻐? 그래, 딱 하나씩 얘기한다, 어디가. 칭찬하자. 어. 동생 먼저 시작. 애널. 오케이. 다음 언니. 골수. 아, 예쁘다며. 그게 어떻게 골수가 예뻐, 또 누나. 골수 뽑아줘. 누나 애널 본 적 있니? 근데 알 것 같아. 왜 속주 사는지. 그 동아리에서 우리 약간... 스트릿댄스 동아리여가지고 어. 배틀을 시켜, 진짜. 그냥. 배틀을 한다. 무희들의 배틀을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이 노래 맞아? 어, 이거야, 원래 이거. 히트가 너무 별로인데? 이게 원래 그거야. 무대 쓴다, 무대 쓴다. 진짜. 무대를 환영해야지 배틀러들은. 빠밤 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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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왜? 도발 도발해야 돼. 야 이거 시간을 지켜줘야지. 자 다음 속초 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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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시에 이제 갑니다. 1 2 3 4 6 7 8 9 10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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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만 갑니다. 얘 이기다 지금 찐이다 달아올랐다. 1 2 3 4 6 7 8 9 10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언니 그래서 혀를 오고 싶진 않아? 어. 왜? 진짜? 왜? 사실 좀 모르겠어. 남자를 못 만나서. 아니 남자는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적이 별로 없었어. 난 중요한데. 근데 가끔씩 있잖아. 가을에. 가을 자체가 뭔가 좀 외롭고 쓸쓸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럼. 나가 변했지 뭐라. 근데 그때 발전기가 없는 거야. 언니가? 갑자기 방금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나는 내 인생에 남자는 중요하지 않아. 어. 가을마다 발전기라. 정말 발전기? 1년에 다 그렇게 보내나? 근데 정말 딱 위험할 때가 두 번 있어. 언제? 봄 발전기랑 가을 짐승이니? 아니 금수 아니니 금수 이 정도면. 백호야 천설이 언니 별명 뭔지 알아? 속초 암사마귀. 아, 왜 바지 조금 손을 넣어. 수컷 잡아먹는 재질이야. 동족도 잡아먹어? 지금 다리 꼬고 있는 거 보이잖아, 지금. 교태 부리잖아, 지금. 수염 나갔다고. 언니 행복해 보여, 지금. 뭐야? 이런 행복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지? 윤미래 선배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은 행복. 1980년대 스킬로 남자를 꼬시려고 해. 잠깐만 언니 뭐 하는 왜? 너무 놀랐는데?
몸으로 걸레질을 해? 잠깐만, 네. 정말 딱 위험할 것 같아. 발전기. 언니 그냥 암사마귀 같아. 발전기랑 암사마귀. 아니 왜 걸레질을 하는데 허리가 같이 움직이는 걸까? 굿바이 석추. 바이바이.